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되겠다. 좀 쉬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뭐야? 언니 언니! 왜 그래요? 뭐가 언니 언니! 잠깐만 쉬지 왜 이래? 왜? 뭐야? 어떻게? 잠깐만 쉬지 왜 이래? 왜? 어떻게? 맞아, 그때 뉴스에 나왔었어. 몽골에서 시청률이 맞아요. 예. 몇 퍼센트? 80%. 시청률 80%. 거의. 야, 그럼 우리 애기도 보는 거예요? 야, 인생술집에 시청률 20분의 1만 줘도 좋겠다. 80% 신세가 빼고 다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에 왜 TV 없었던 시절에 왜 동네에 TV 하나 있었고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그런 거의 그런 시청률? 그러니까 엄청.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80%. 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둘이? 네, 같이 비행기를 타면서 언니를 이제 처음 뵙게 된 거죠. 비행기를 딱 탔는데 언니가 너무 고우하게 예쁘게 이렇게 창가도 보고 있고 또 뭐도 계속 뭔가 있는 것 같고. 아, 비행기에서? 되게, 예. 괜히 그런 정보가 나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선뜻 자리를 옆에 앉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그때 저를 이렇게 좀 보시더니 어디 가는 네.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전부 지금. 네. 그러고서 이제 같이 공항에서 이제 내렸는데 이야 언니가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꽃도 들고. 네. 몽골에 거의 90% 이상이 장서연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력 좋으시니까 내릴 때부터 멀리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도착한다고. 공원에서. 네. 네. 그 도착한다고 벌써 난리가 나가지고 그 대통령 그 밑에 그 자식. 아들. 아들이 벌써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 나타났다 나온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장서의 연이 노고 한국에서 이제 가수들 오니까 밤에 또 이제 뭐 불러다가 뭣도 준비하고 이제 선물 플랜을 준비를 한 거예요. 어때야 돼? 간단한 술자리라든가. 네, 뭐. 아니 근데 그러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딱 밤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혹시 언니 기억나세요? 거기 몽골 미스 코리아들이 아주 쫙 다 서 있었어요. 정말 우리를 반겨주려고. 맞아,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몽골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미모주의자. 네, 거의 한 마리 미스 코리아지 거의 그 슈퍼모델 거의 한 180. 미스 몽골. 네, 미스 몽골분들이. 그래서 누가 있었어? 왜 두 사람들을 반겨주는데 왜 미스 몽골이? 그러니까 미스터 몽골이 와서. 반가워 김현정 씨. 희한한 게 또 몽골 남자들은 키가 작았죠. 맞아요. 응. 아 진짜요? 네. 근데 몽골 남자 뭐 한국 남자 나라가 아니라 누나보다 웬만하면 키가 작지 않을까요? 정말 다 유세윤 씨만 했어요. 귀여웠어요. 루틴 하시잖아요. 귀여워. 네. 진짜 귀엽겠다. 나 몽골 갈래요. 근데 딱 유세윤 씨 같은데 여자는 한 네다섯 명씩 딱 끼고 있는 부티나는 상황이었죠. 몽골이다. 심지어 그 몽골에서 태어난 이제 꼬맹이 애기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그 서윤이가 그 드라마에 했던 그, 민소이. 네. 민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 몽골인데. 진짜. 이름이 민소이였어요. 그냥 애기가 어린 애기예요. 진짜 뭐 갓 태어난 애기들 이름 어떻게 지으면 민소희, 뭐 민소희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기하다. 네. 거의 완전 뭐 우상이랑 신금이지. 그러니까 언니를 엄청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와서 사인해라. 한 명씩 찍자, 또 여럿이 찍자, 또 찍자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외유내강이다. 다 한다. 묻어나와서 다 한다. 다 저게 관리해서 잘 되는구나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행사 끝나고 그냥 분야도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둘이 친해진 계기가 있을까요? 술? 아니요. 비행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말도 못하고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각자 활동하고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 나란히 앉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을 뭘 해야 될 텐데 막 이렇게 서먹서먹해서 그러고 있는데 현정 씨가 갑자기 언니 구경도 한 번도 못 하셨죠. 그래서 따로 가수분들은 자유시간이 있었대요. 조금 짬이 있어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지갑, 몽골 전통 지갑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내밀더니 언니 쇼핑도 못 하셨을 텐데. 그래, 이거 지폐를 이만큼 넣어. 지폐는 없더라고요.
집게는 없고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배려심이.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가게에서 뭐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야, 그랬구나. 이거 맛있어. 이거 영화 보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잘 먹나 보지? 이거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마리 먹었을 거예요. 엄마가 너 나중에 닭들이 너한테 원한 맺힐 거라고. 알레르기구나. 알레르기. 다 이런 줄 망했어. 나이 들면은 꼬부랑 할머니 도움이 되지. 누나는 운동 뭐 하세요? 엊그저께 필라테스 하다가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 잠깐 놓쳤는데 그대로 슝 그래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기절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기절을 했는데 약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런 거예요. 갑자기 누워 있는데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운동을 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되겠다. 좀 쉬어가면서 그때 이후로 잠시 운동을 끊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게 뭐야? 왜 그래? 언니 언니, 왜 그래요? 언니 뭐 씌웠어요? 피나. 어떻게 왜 그러지? 뭐야? 물티슈. 어떻게? 나오세요. 잠깐 빨리. 내가 할게. 자, 뭐야? 어떻게? 나오세요. 잠깐 빨리. 내가 할게. 뭐야? 물티슈. 어떻게? 나오세요. 잠깐 빨리. 내가 할게. 어디 아프세요? 뭐 들어있었어요? 뭐 빠졌어요? 야! 아 이게... 네. 뭐 빠졌어요? 야! 아 이게... 네. 재미없는 진짜. 계기로 시도한 병입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아, 뭐야? 언제 했어? 언니가 재밌게 해주려고. 나한테 이거 하래. 아이고. 너 알고 있었어? 아니, 그냥 눈 뜯고. 얘는 했었으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했어가지고. 그런데 언제 그걸 이렇게 입에 넣고 했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휴지로. 나도 눈치 못했어요. 아, 진짜요? 놀래킬 비장의 무기. 놀래겠지? 엄청 놀래겠지? 막 음식 먹는 줄 알아. 이빨 빠진 것처럼? 아 이렇게 해도 돼. 이러고는 저는 난리치면 되네. 옆에서 막 언니 어떻게 해. 언니 그럼 타이밍만 좀 알려주세요. 119 캡슐입니다. 네, 오늘의 장선이 명품 연기를 기대하시고 아주 기대적. 언니 이빨? 뭐야?
나오세요. 잠깐, 빨리. 어디, 어디 가보자. 어, 이건 뭐야. 뭐야? 야. 아, 이게. 재미없는 개그를 시도한 경입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아, 뭐야? 언제 했어? 아니, 장선 씨가 기획하셨대요. 이게 깜짝이야. 제작진이 기획한 게 아니라 장선 씨가 아, 이런 이벤트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맹숭맹숭 술만 마시면 재미없잖아요. 어떡해. 그렇잖아. 누나 이거 누나가 기획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오빠 그래서 아니, 좀 심각한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 지금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 얘가 나오는 순간 처음에 나 미친 거 미친 거 아니야. 깜짝이야. 아, 나도 이거 하래. 뽀로로 의사를 하래. 귀엽네. 뭐예요? 깜짝이야. 이게 아니, 무슨 저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에 막 친구들끼리 파티하고 놀 때 뭐 도깨비 막 이런 거 하고 드라큘라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원래는 캡슐인데 이렇게 액체예요. 가지고 이렇게 씹으면 피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분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준비하는 아니요, 되게, 시간이 되게 리얼했어요. 리얼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계속 닭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몰래카메라 해봤잖아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뭐 있구나. 그리고 이러고 사는 PD님 아직 나왔어. 뭐야. 아, 나 한 아니, 뭐 양치기 비호감이야? 아니, 누나 괜찮아요. 야, 이게 오, 이게 더 좋아. 나 해봐. 오. 깜짝이야. 와, 아니, 뼈로 저런 조코피가 나올 리가 없잖아. 자기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이게 참 야, 또라이구나. 아니, 이게 참 야, 또라이구나. 야, 그걸 굳이 아니, 굳이 아니, 좀 아니 아~ 재밌으면 좋잖아. 와, 아니야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아니, 나만 놀랬나 봐. 세훈이 형 때문에 망한 거네 한마디로. 아니야. 나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는데 이게 나와서. 나는 눈치가 진짜 없구나. 나도. 아 나는 나 지금 여기다 항의하려고 그랬어요. 뭐 그 스케치 이런 거 들어있는 줄 알고. 뼈가 있어가지고 나는. 아 스케치나 진짜? 차 이런 거 들어있는 거 해가지고 어. 지금. 저 자신한테 충격받았어요. 저 오빠가 뽀로로 계속 들고 있는 와중에 진짜 이 오빠 진짜 미쳤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저것도 어디서 난 거야. 옆에 조그맣게 아 유세현 저 미친. 이러더라고 나한테. 난 아니야. 아니 나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끝까지 몰랐어. 아. 넌 여기서 또 몰래 카메라 시도해도 넌 또 속겠다. 넌 여기서 또 몰래 카메라 시도해도 넌 또 속겠다. 즐기는 걸 또 좋아하네요. 아 그런 사람들 있어. 나 공포가 막 너무 좋아해. 저도요. 아, 그래? 네. 나도 주온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이러면서 다 봐요. 나는 귀 막고 보는데 아, 소리가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럴 건 뭐하러 봐요? 저 다 보는데 꼭 손가락 장면 보면 되지. 장면. 난 그래도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그래야 더 사실적인 이야기 속으로 토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무슨 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정말 폐가 이런 데 폐가 있잖아요. 폐가 경험하는 거 체험. 하셨어요? 옛날에는 폐가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겁이 없고 공포를 즐겼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나온다. 야. 아 미안합니다. 아무도 안 나온다. 야, 이런 실제 근데 무슨 소름 돋는 일을 겪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귀신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옛날에 저기 전설의 고향 있었잖아요. 아, 예전에 좋죠. 전설의 고향인데 정말 귀신으로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설의 고향 촬영을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요새는 뭐 어디 가서 촬영하려면 다 사전에 허락받고 장소비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전설의 고향은 그냥 무조건 산에 가서 찍으면 되니까 무덤 있는 데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남의 묘에서 찍으니까 계속 이렇게 뒤돌아보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스텝들이 있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 스텝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서 나도 너무 무서우니까 막 달려갔어요. 무조건 그 앞으로. 그때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라이터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모든 스텝이 경험한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웬 그냥 낯선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소름이 끼쳐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놀랬었다. 별로 재미가 없네. 근데 진짜 진짜 그런 비싼 지프라이 떡 먹기보다는 아니 그런 막 경험들 차 사고 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실제로 저는 누나는 무서운 얘기. 이거는 되게 사실 그 방송 이후로 모두가 입을 다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진짜? 아무도 그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 처음, 네. 처음 시작이 마음에 든다. 그래 무서운 얘기 이렇게 시작하지. 예능 프로였는데 이게 폐가에 가서 정말 폐가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사연 있는 집 있죠. 다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헛것을 본다 그러고 막 이상하다. 이제 위에 감독님께서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이제 촬영이 들어갔답니다. 안으로 이제 카메라가 무섭다니까 이제 메인 PD니까 같이 있어.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이게 드드드드 들어갔는데 다 여기 괜찮죠?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막 뭐 안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정말 뭐가 진짜 그래서 카메라랑 막 이런 이게 뭐가 지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섭다 해서 몸을 싹 도왔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다 난 이런 거 별로 안 놀라. 이리야 괜찮아? 오 얘 어떻게? 난 이래가 소리 질러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생겼어? 깜짝이야. 어떻게? 깜짝이야. 아 너무 어이없어. 이것도 장성이가 대단한 거야? 이것도 장세가 계획한 거야? 이것도 장세가 계획한 거야? 이것도 장세가 계획한 거야? 그때 그 MC를 한 언니가 얘기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은 좋다. 재미있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나 여기 버텼어요. 너무 아니 나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진짜 있어. 야! 이게 연결이 됐구나. 대박. 나 장난. 누가 봤어 진짜? 진짜 이거 슬로우로 다시 보고 싶다. 표정. 야 슬로우라면 표정까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를 뜯어 잡아서 아 진짜? 머리끄댕이 뭐 괜찮아? 유라가 나 꼬집어 별로 안 놀라더라고 진짜요? 꼬집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야 꼬집어도 돼 어떡해 진짜 어떡해 밝혔어? 밝혔어요 유라야 너는 이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방송 끝나고를 무서워해야 돼 이 녀석아 지금 무서워할 건 따로 있어 임마 아니 그냥 전혀 괜찮아 아니 진짜 이렇게 밝혔나봐요 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마자 일로 뛰어서 나가야 돼 그 후가 넌 진짜 무섭다 근데 아니 무섭게 생겼어 얼굴도 양쪽에 있어 아 이게 이게 동현 오빠한테 써야 되는데 어? 오빠 안 놀리 저기 뭐야 유라 욕한 거는 좀 편집을 해줘야 되겠다 욕했어요? 진짜 저 너무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언급으로 나왔어. 그냥... 진짜로? 누나가 쓴 대사다. 얘는 지금 이런 걸 준비해요. 유라야, 유라야. 다 돌려놔. 다 돌려놔. 너를 맨날 잊어. 와, 진짜. 아, 진짜.